웬 전기 뱀장어 한 마리를 만들어줬냐고. 이게 진짜 레벨 1이지. 하지만 레벨 99 워지라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은 레고 닌자고 시리즈를 더욱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우리가 레고로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뭐 만족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뭐 레벨 1 같은 정말 아쉬운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레고 시리즈 중에서 닌자고를 레벨 99로 아주 멋있게 업그레이드 시킨 엄청난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더 프렌치 브릭스님의 작품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특히 닌자고를 중심으로 개조를 하거나 아예 창작을 하셔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또 내셨더라고요. 과연 이 레고들이 어떻게 재탄생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닌자고 어둠의 크리스탈 편에 나왔던 벤지스톤 군단의 이 드래곤 아이들을 기억하시나요? 커다란 덩치에 몸에는 크리스털이 박혀있고 얼굴은 드래곤과 닮은 흉폭한 몬스터였는데요.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너무 줄어들었는데? 만화랑 레고랑 너무 다르잖아. 이게 레벨 1이라면 이것이 바로 레벨 99 드래곤 아이드입니다. 그래, 이거지. 이런 큰 덩치의 디테일도 살아있고 실제로 악당들이 타고 다니기도 했었잖아요. 제품도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다음은 닌자고 시즌1 보스, 이 위대한 파괴자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악마의 뱀이라고도 불리우며 일단 몸 자체가 굉장히 길고 큰데 레고는... 이거 만들다가 만 거 아니야? 너무 작잖아. 얼굴도 좀 많이 다르고 요거는 진짜 업그레이드가 시급해 보이죠? 자, 이제 위대한 파괴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개조가 되었습니다. 진짜 만화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고 워낙 몸이 길다 보니까 땅속에 몸의 일부가 묻혀있는 컨셉으로 한쪽에 꼬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위대한 파괴자가 등장했을 때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아마 닌자고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진 오버로드 드래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화에서 정말 이거는 끝판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어둠의 드래곤으로 무려 9년 만에 레고로 출시되었었어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원작의 포스를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죠. 날개 부분도 좀 아쉽고.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오버로드 드래곤은 차원이 다른 포스를 자랑합니다. 머리가 좀 큰 것 같긴 하지만 그 무섭고 압도적인 느낌은 잘 살아있고 앞에 로이드까지 골드 닌자였으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죠. 다음은 닌자고 시즌 8에서 가마돈이 창조의 힘으로 만들었던 이 거대 바위 괴물 악당 타이탄을 더 멋지게 바꿔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 제품은 단독으로 좀 크게 나온 거라서 다른 것들에 비해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좀 이 빈약해 보이는 얼굴 정도? 이제 새롭게 바뀐 악당 타이탄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와, 진짜 UCS 버전으로 나오면 딱 요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몸의 볼륨감이나 크기도 딱 좋고 무릎 관절까지 있어. 가동성이 되게 좋네. 가마돈과 같이 진열해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닌자고 미지의 바다에서 보스로 나왔던 이 워지라. 와, 드래곤과 시서펜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멋진 디자인으로 레고로도 정말 역대급으로 나올 줄 알았으나 웬 전기 뱀장어 한 마리를 만들어줬냐고. 이게 진짜 레벨 1이지. 저의 기대를 산산히 박살내버린. 하지만 레벨 99 워지라의 모습은 다릅니다. 일단 이 머리 부분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네. 그래, 이 정도 사이즈의 밑에 몸은 아까 그 위대한 파괴자처럼 물속에 잠겨있는 연출을 해줬죠. 아무래도 몸 전체를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녀석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늘로 승천하는 포즈까지 가능하고 요 머리 위에다가 칼마르 피규어 하나 올려두면은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닌자고에 있는 기존 제품을 거기에 들어있는 브릭만 사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봤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이버 드래곤을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파란색 기계 드래곤이었다면 이거를 사이버 드래곤 제트기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이게 기계 드래곤이라서 그런지 제트기로 바꿔도 전혀 이질감이 없네. 드래곤 날개가 자연스럽게 제트기의 날개가 되었고요. 부스터 브릭은 그대로 뒤쪽에 이제 사용해 주었죠. 잠깐만 이것도 내려보면은 안에 뭐 엔진 같은 것도 들어있네. 이 날개 부분도 이제 자유관절로 다 연결해 놔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아예 날개를 다 밑으로 보내보면은 전부 접어보면은 이런 거미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요. 요것도 괜찮네. 아니면 날개를 이번엔 전부 앞으로 쫙 보내보면은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제트기로 바뀌고요. 날개를 옆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옆으로. 오, 요거는 완전 스타워즈 엑스윙이네.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드가 가장 좋으신가요? 다음은 이 로이드와 전설의 드래곤을 로봇 형태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드래곤을 로봇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최근에 아이스 드래곤이라고 실제로 또 그런 게 나왔죠. 그 드래곤이 요렇게 약간 건담에 나오는 자쿠랑 비슷한 느낌이죠. 컬러도 좀 그렇고 로봇 모드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 오, 안에 로이드까지 탈 수 있어. 요거 한 번쯤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닌자고에는 아직까지 레고로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직접 창작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닌자고 시즌1에 나왔던 이 괴상한 생명체, 나무 유령들을 기억하시나요? 푸른 피부에 굉장히 긴 목과 긴 다리, 그리고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봐도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 나무 유령 중에서도 훨씬 크고 더 괴물같이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무 유령 여왕입니다. 얘는 눈도 지금 이게 몇 개야 이게. 트리혼 퀸이라고도 부르고 레고로는 출시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직접 창작해봤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만드시는 분은 거의 보질 못했는데 와 진짜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왔어. 역시 다리가 굉장히 길고 가느다랗고 그 괴상한 느낌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닌자고가 아니라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저주의 땅에서 온 여왕이자 그 자체로 닌자고 시즌5 보스로 나왔던 파멸의 지배자입니다. 얘 보니까 방금 봤던 나무 유령은 좀 귀여워 보이네 이제. 온몸에서 솟아난 촉수에 짓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어서 완벽한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커다란 눈에서는 유령들이 막 튀어나오고 엄청난 괴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녀석을 레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레고 파멸의 지배자입니다. 잠깐만. 근데 눈은 이거 마블 가르간투스 채나. 여기 눈으로 쓰니까 딱이네. 다리와 몸통은 역시 그 스틱스 도시에 있던 나무 집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 곳곳에는 이런 촉수들이 솟아나 있습니다. 이거 디테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아주 자연스럽고 밸런스도 딱 맞죠. 진짜 잘 만들었다. 오늘 소개한 더 프렌치 브릭스님의 채널에 가시면 닌자고 이외에도 다양하고 멋진 레고 창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레고들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